노래하는 돼지님한테 전화한 이유가 할 말 없으면 끊어 이 비응 야. 네, 25살 청주사입니다. 예, 죄송한데 방송 소리 좀 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사인데 썩은 음식. 아니 근데 왜? 아니 나 전화한지 1분도 안 돼. 화가 나니까 화 내는 거 아닙니까? 흐름이 아니, 상황이 못하고요. 아니 심심한데 그럼 심심하게. 아 네가 짜증 냈잖아. 씨발. 아 네가 짜증 냈잖아. 네가 화 냈잖아. 주먹이 온다 찍을래? 자, 전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멘트 빼고 다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뚱뚱해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진짜 호티 형 맞아. 이거 빼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뭐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노래랑 방송 재밌는 뚱뚱한 데뷔 호티 형 맞아요. 17살이. 예? 말도 안 되는 놈 전화하면 죽인다. 전주사는 17살? 네네. 아, 10대야? 네. 아, 그래 그래. 왜 전화했어? 어, 저 고민. 병신 찐따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순천 사는 21살이요. 예, 순천 사는 21살 반갑습니다. 얘기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구만. 그, 뭐가 궁금하죠? 호통님 그 너 이번에 유튜브에 컴퓨터 샀다고 올리셨잖아요. 예예. 예. 그 아프리카 거 말고 원래 쓰시던 노래하던 코트 거기에 그 원래 댓글에 하트를 잘 안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댓글 하나에 하트를 드렸더라고요. 뭐에다가요? 근데 그 내용이 많이 선정적인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글 올렸는데 거기다가 무슨 댓글을에다가 내가 하트를 찍었지? 자, 여기다가 이제 댓글 달린 거란 얘기죠? 아니요 아니요, 노래하는 코트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 노래하는 코트 채널? 네. 같은 글 올린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예, 컴퓨터 샀다고. 아! 그거 뭐예요? 아, 뭐지? 너무 놀랐어요. 보고 데코트 형이 이런데 아... 하트를 눌렀나 하고. 예예예예. 어, 제가 누른 게 아닌 거. 그러면 편집사님이 누른 거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아, 이거 제가 좋아요 빨리 조치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트 바로 뺄게요. 예, 바로 뺐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뭐 이런 글이 추천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 있죠. 구독자분들 취향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고민 해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꼬꼬까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하시고요. 예, 부산 사는 27살입니다.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노래하는 돼지님한테 전화한 이유가 할 말 없으면 끊어 이 비응이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기 소개하시고요. 네, 25살 청주사입니다. 예, 죄송한데 방송 소리 좀 꺼! 꾸꾸까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33이고요. 예예예. 예, 예. 오랜만이네요. 아는 척이야. 이번에 성공해서 제발 바지 한번 입혀보고 싶다. 어? 바지 한번 입혀보고 싶다고. 아니 누구야? FDM인가? 어. 나 욕할 뻔했네. 아. 그나마 당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보냅니다. 다른 걸 보내주고 싶어도 당신이 입지를 못해요.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렇게 명품 선물해준 친구 있잖아요. 그 후드티부터 해가지고 이너머니즈랑 이렇게 또 지갑이랑 또 이렇게 선물해주고 또 거기다 얼마 전에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이렇게 선물해줘가지고 제가 진짜로 나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친구야. 근데 그 밥 먹기로 한 건 아갈 약속이야? 아니 밥 먹자. 우리 그 1월 달에 아뮤소 하면은 그때 와. 초대권 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밥이나 먹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무 고맙다 친구야. 알겠어. 아이. 꾸꾸까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텐션 존나 떨어지네. 씨바 정말 씨바 진짜 전화하기 싫어질라 그러네. 기다려봐. 아니, 목소리 좀 텐션 좀 올려 주세요, 여러분들. 전화만 하면 씨들 전화하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들이. 아, 존나 꼴배기시네. 여보세요? 예.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 살고 있고요. 30살이에요. 예, 서울 오늘 30살 특집인가요? 전화하신 여성분들 전부 다 30살이네. 예. 네.
말하라고요. 아, 그냥 전화했는데. 아니 심심해요? 아니 이 시간에 다 심심하니까 전화했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 내가 진짜 되게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뭔데요? 전화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심심해요? 아니 이 시간에 심심하니까 전화 지금 뭐하러 그쪽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아니 게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영화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아니, 뭐라도 하는 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영화를 볼 거면 나가서 영화를 보지 그쪽한테 왜 전화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심심하면 심심한데 저한테 전화하는 게 좀 뭔가 이상해서 좀 짠해서 그래요. 아니, 그쪽도 심심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팬들이랑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사인데 썩은 음식 아니 근데 왜 아니 나 전화한 지 1분도 안 돼. 화가 나니까 화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화하신 지금 전화 계속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까지 흐름이 아니, 상황이 뭐라고요? 아니 심심한데 그럼 심심하냐고. 아 네가 짜증 냈잖아, 씨발. 아 네가 짜증 냈잖아. 네가 화 냈잖아. 이거 무슨 화할 거야, 미친놈아. 야 개야 욕하고 지랄. 존나 어이없네. 내 개. 네한테 저기 했냐? 네가 여기까지 지금 흐름이 그래 왔는데 니도 왜 짜증내세요 하면서 너가 먼저 역으로 짜증냈잖아. 니가 먼저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니 왜 나 화 무슨 코트를 화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니가 할 말이 있으면 하면 그냥 전화 했다 그러면 했다 막말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생각을 해봐. 뭐라는 거야 돼지새끼가. 와 존나 어이없네. 씨발 25일 날 여성폭력방지법 있으니까 말 심하게 못하겠네. 야 뭐? 말 똑띠해라. 뭐 똑띠해라? 말 똑띠하라고. 개새끼야. 왜 사투리 쓰는데? 나 원래 화나 화투 사투리 쓴다. 스바라마. 와까부노. 어이? 니나 실제로 보고 할 말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실제로 보면 더 할 말일 것 같은데? 와 세상 좋아졌네. 주먹이 온다 찍을래? 너는 있잖아. 내가 발 하나만 써도 내가 너 이겨. 굳이 물리적으로 네. 얘기를 하자면. 아 재미없다. 자쳐 자라. 나도 재미없다.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 살고요. 39살이에요. 예예. 고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말투가 조금 그 방송에 적절치 않네요. 왜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건들거리시는 것 같아갖고요. 원래 목소리 이런 건데 뭐 목소리가 아니라 말투요. 말투. 방금도 그러셔잖아요. 예 전화하셔서 가지고 고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랬잖아요. 네. 예. 왜 그렇게 대도 않는 똥가오를 잡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오예요, 가오는. 가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너스레 떨지 마시고, 예, 그 고민 얘기하세요.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 얼마 전에 부도가 났어요. 굉장히 노력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노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네. 열심히 살아야 될 원동력을 잃으셨네요. 동기부여가 없죠. 네. 사실 그런 상태가 번아웃이라 그래, 번아웃.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되냐고? 그런 상 왜 반말하세요? 씨발. 예? 욕은 하지 말고요. 아니 씨발. 저기요. 아, 가오 존나게 잡네. 씨발. 진짜 아까부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같은 태도 때문에 네가 망한 거예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아, 싸가지 존나 없네. 전화하고 있는데 담배불 붙이고 담배 한 숨 푹 내쉬면서 담배 연기 뿜는 거 봐라. 그냥 아우 그냥. 그래 이 새끼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23살 경기도 사는 남자입니다. 예, 23살 경기도 말씀하세요. 네, 제가 미술학원에서 원래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잘리게 돼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가 좀 초등학생 혐오증에 걸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돼서 아, 지금 네, 약간 좀... 그 아동교육 쪽에 그런 직업에 그 종사하고 계신데 초등학생 네네. 그 혐오증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요. 저도 아, 방송하다 네. 보면은 인방충 새끼들 네. 엮여가지고 진짜 방송 때려치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맞죠. 예, 멍청하고 진짜 말을 해도 네네. 못 알아듣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직업병이에요. 네. 직업병. 다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사람이 지쳐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네. 이제 애새끼들이니까 뭐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면서도 영악하게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지 어리니까 땡깡 부리고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쥐통만한 새끼들이 존나 빡치니까 한 대 막 아. 주워받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 모두가 아이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악마 같은 새끼들은 나중에 커
커가지고 그렇게 썩 잘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선생으로서 포기할 새끼들은 자연스럽게 네. 좀 포기하고 그런 애들은 좀 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네. 이렇게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아유 새끼 너는 커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니 이러면서 그냥 할 도리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모두에게 다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미술학원에서 잘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사실 미술학원 옆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예. 거기 그 어린 태권도 배우는 그 얍얍 거리는 그런 초등학생 있잖아요. 예. 그 학생이 저번에 한번 그 저희 여학생 여중생이랑 한번 크게 막 뛰어댕기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어요. 여학생. 막 앰뷸런스도 오고 막 난리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관리 못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된통 뒤집어 쓴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다 얘기하는데 그... 척해도 척이에요. 알아 먹어요. 그게 족 같을 거예요. 저거 족 같고 그냥 어리 진짜 막 짜증 나고 애들 어떻게 뛰어다니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 감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럴 네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네. 좀 주시해야 될 애들은 좀 주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않겠어요? 애들이 부딪힌 게 솔직히 선생님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디 보내놨고 그랬으면 선생님 믿지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네 탓이에요. 맞습니다. 애들 뛰어당기고 부딪히고 대가리 깨지고 피나고 그럴 때까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요? 에! 그건 맞는데... 싸가지 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였으면 선생 대가리 깼지. 여보세요. 남의 집 귀한 새끼가 여보세요. 머리 깨져갖고 왔는데. 야라이 개새끼야. 야라이 쓰레기 새끼야. 야라이 개새끼야. 바로 차단 때리고요. 꾸꾸까까. 여보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화곡동 사는 18살입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형님 방송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예. 제가 화곡동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지고를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나 성지고 다닐 때 화곡 사동에 살았었어. 그 백세학국 마주편에 있는데 그 반지 앞방에 살았었어. 네네. 근데 다름이 아니라 형님 제가 그 화곡역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성지고 학생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1m쯤 가까이 갔을 때부터 좀 눈을 깔았어요. 3-4m 멀어지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 여성분들을 막 위아래로 훑으면서 그 영화 크로우즈 있잖아요. 크로우즈를 막 찍더라고요. 한 5m, 6m까지 멀어지고 나니까 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 수 없는 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걔네들을 좀 멀어지니까 이렇게 쳐다 쩔여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네네. 우쩌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혹시 성지고 다니실 때 그렇게 크로우즈를 찍으셨었는지 궁금해서요. 미안한데 네. 그 할 말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마. 그냥 괜히 대가리 속에서 그냥 막 뭐 이거저거 막 생각해가지고 내뱉는데 재미가 없어. 존나 노잼이야. 내가 성지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이 내 후배라 그래가지고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럽고 그래? 이런 싹바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너 뒤질래? 야라이 개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명박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도 살고 있는 30살이요. 예, 와 오늘 30살 특집이네. 오늘 전화 주신 여성분 다 30살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고민은... 이제 20대 여자애들은 내 방송 죽어도 안 본다는 얘기지. 야라이 개같은 년들. 야라이.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예예예. 예, 예. 코트님은 이제 곧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제 말을 조금 저 그냥 영업 쪽에 일을 하는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거 하시겠네. 예 그래서요? 하여튼 영업 쪽에 일을 하는데 예.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이제 코트님은 조금 맨손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시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 게인지 뭐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말을 잘해주고 싶으세요? 말을 잘한다기보다 조금 조리 있게 하고 싶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요. 카리스마요? 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고민 얘기하시면서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꼴값을 좀 떠시네.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쌍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저의 문제였네요. 그렇죠. 전화하고 있을 때 딱 그 상대방 목소리 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말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고 또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고객들이랑 충돌이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매뉴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객들 상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즘은 전화하면은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담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이나 이런 걸 일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좀 조리 있게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면은 일단 말을 좀 들으세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네.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들어야 일단은 내가 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야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프로는 일을 되게 쉽게 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추어란 네.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예. 예. 끊을게요. 상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네. 예, 예. 꼬꼬까까. 인천사는 20살이요. 인천사는 20살. 죄송한데 무슨 네. 피터팬 중후군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어린 척을 계속 막 하면서 애기세요? 아니 20살이면은 뭐 그래요. 뭐 애기로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좀 너무 약간 좀 애기인 애기 흉내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절대 아니고요. 그죠? 예. 좀 정확하게 또이또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방송 보다가 네네. 20살은 다 오빠라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드렸어요. 아 20대 팬도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네. 풍선은요? 네. 풍선이요? 제가 왜 써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은 본인에게도 좋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요? 이러면서 그 말을 그렇게 싸가접시 하세요. 예, 존나 목조가리 없이 예 독사 같은 주둥아리 잘 나불거리시고요. 그러고 사세요. 예? 예, 예. 저기요. 예, 예. 죄송한데 지금 너무 지금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아무튼 그 저기 방금 그 전화했던 친구는 좀 힘내라. 힘내. 진짜 얘기하십시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예. 코트님은 이제 2020년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팝이요. 그리고 네. 방송에 대한 열정을 좀 되찾고 싶어요. 지금도 열정 대단해 보이시네요.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메이저라고 하는 친구들 다 옆에서 방송도 같이 해보고 이랬지만 나한테 없는 게 걔네들한테 있거든요. 열정. 그래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할 만한 그런 원동력을 좀 찾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살 빼는 게 먼저고 해가지고 뭐 오늘부터 뭐 다이어트 하길. 왜 또 첫 빡이에요? 재수없게. 나 족같네 진짜. 아니 저기요. 전화해가지고 씨발 뭐 좀 그런 질문 해놓고 씨발 빡이에요? 재수없게. 아니 왜 첫 빡이세요? 뭐 때문에 빡인 거예요? 아 제가 방송으로 볼 때는 막 그렇게 아프리카를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가끔씩 뭐 이제 자기 전에 코트님 방송 보다가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어 솔직히.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며칠 전에 무슨 술 먹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옆 모습을 봤는데 좀 살을 빼셔야 되겠더라고요. 아 존나 성나가네. 아니 진짜 저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사람 매기면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지랄하면서. 아니 내 방송을 평소에 보고 그랬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살 뺀다는 얘기 몇 번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는 딱 첫 스타트 그 입구에서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존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응원을 해줄지도 못할 망정 첫 비웃고 자빠져서 싸가지 존나 없네. 아니 비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 계속 살 뺀다 했는데. 아니 저 죄송한데 귀여운 거랑 그 귀여운 웃음이 아니라 그냥 동물원은 원숭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웃은 것 같아갖고 지금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저 진짜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 아 이거 봐 이게 사람 존나 매기는 건데 아 미필적 고의 좆대네. 아 귀여워서 그런 건데 진짜 제가 뭐 싫었고 비웃었고 와 욕을 했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해봐야 알아요. 예 이거 기분 이거 당하는 사람 기분 존나 나빠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그냥. 아 존나 기분 더럽네. 꼬꼬까까. 평소 같으면 화도 안 나 이런 거 하시면 아 뭐 이렇게 빡해 이러면서 아 알았어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와 오늘 같은 날 저렇게 해버리니까 좀 그러네. 사실 저도 진짜 걱정이 태산이에요. 4월 1일까지 어떻게 100kg 안으로 진짜 90kg대로 어떻게 뺄까. 제가 지금 126kg거든요 아 살 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건데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나 방송하면서 살 빼는 게 존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먹을 걸로 계속 풀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저한테 푼 게 내 자신한테 미안하지만 남한테 피해는 안 줘서 나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열심히 살 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저 전화 데이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 텐션 존나 떨어지네. 씨바 정말 씨바 진짜 전화하기 싫어질라 그러네. 기다려봐. 아니 목소리 좀 텐션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전화만 하면 씨바 개새끼들 전화하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들이.